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혼공지기 허준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7강, 럭키 7,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기처 영문법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걸 조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해석적인 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게 독해 전에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분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동사에서 또 뭔가를 빌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우리 동명사였잖아요. 동명사가 생긴 게 어땠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ing였습니다. ing 이게 동명사예요. 해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은느니가를 붙이기도 하고 을르를 붙이기도 하고 이 보호자료에 되면 뭐뭐이다를 이제 붙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니? 안 나면 다시 복습해야죠. 프린트물 열어면서 복습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말을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번 시간 배울 것은 바로 이제 분사입니다. 자, 분사는요. 영어가 단어가 조금 이제 부족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예쁜, 멋진, 배부른, 배고픈 이런 이제 단어를 보면 이제 영어에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동사에서 이게 빌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달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먹고 있는 소년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동사에서 빌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형용사식으로 쓰기 시작한 거야. 또 빌려온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도 ing 똑같은데 그러면 해석이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초보 때는. 하지만 요거에 맞춰가지고 요 상황 속에서 보고 해석을 해보면 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제 ing 붙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현재 분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사에 ed가 붙게 되면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혹은 v에 ed 혹은 pp 형태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분사는 동명사보다 형태가 그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사는 명사하고 이게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해하고 아시겠죠? 예,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판을 보세요. 명사하고 분사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놓은 거야. 얘가 이제 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연습하면 도울 선생님 목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안 돼. 연습 안 할게. 자, 볼게요. 분사 이게 ing나 ed가 되겠죠, 그렇죠? pp 형태. he 그는 didn't know 몰랐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을를 와야 되죠. 을를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ing가 나왔을 때 끊으세요. 얘가 이제 분사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싱어에서 을를이 지금 이미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없고 싱잉이 됐다면 그는 몰랐다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미 가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가수를 몰랐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얘는 겉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 동명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가수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쁜 이런 말처럼 꾸며주는 거라고 했어요. 단지 영어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쁜 뭐뭐처럼 우리말은 앞에서 보통 꾸며주잖아요. 그죠? 영어는 뒤에서도 이렇게 많이 꾸며줘요. 특히 정보의 양이 길어질 때. 조금 길죠, 그죠? 그죠? 이럴 때는 뒤에서 많이 꾸며줘요. 후치수식이라고 해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1, 2. 자, 보니까요. 어떤 가수냐면 노래 부르는 가수예요. 노래 부르고 있는 가수. 어디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가수를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뭐요? 앞에는 이제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형용사와 같다. 단 위치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짧을 때는 앞에서도 이렇게 수식을 하기도 해요. The dancing singer, 그 춤추는 가수 이런 식으로 앞에서 수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뭔가 좀 길어져요. 그죠? 장수하고 이렇게 어떤 뭐뭐 하고 있는 같이 나왔어요. 길어져. 이럴 때는 뒤에서 한꺼번에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얘만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한 방에 뒤에 모아서 이렇게 많이 수식을 해줍니다. 오케이. 두 번째, 나는 이제 안 끌게요. 이런 것들. 나는 샀어요.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까지 됐죠. 그죠? 카메라를 샀는데
자, 카메라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또 역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정보가 일본이라는 어떤 장소가 나오고,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de in Japan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이 made라는 것은 이때 ing 형태는 아니죠, 그렇죠? ing 형태는 아니잖아요. 뭔가요? pp 형태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에서 강의를 했지만 ing 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pp 오는 경우는 형태를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강좌를 또 찍게 된다면 원하시면 제가 또 찍긴 할 텐데 그때 되면 구분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는 이거예요. ing 올 때는 앞에 하고 뒤에 관계를 보시면 돼요. 가수에다가 가짜를 붙였을 때 이게 노래 부르다 이게 연결이 되면 ing 쓰면 되고 이렇게 은는 이가 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을로 연결되게 되면 이때 pp를 쓰면 돼요. 그래서 가수가 노래 부르다 되죠, 그죠? ing 쓰면 되고 카메라가 만든다 말 안 되죠. 카메라를 만든다가 말 되죠. 그래서 을이 되게 되면 pp를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쉬워요. 이런 노하우를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튼 이건 이제 문제풀이 강좌는 아니니까 일단은 해석 위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사가 등장하지 않고 우리 이제 동사 다음에 이렇게 분사가 나오는 형태예요. 주어, 동사, 분사. 역시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분사란 것도 어때요?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나 ed가 붙는 거기 때문에 요 속에 여전히 동작에 대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She walked. 됐죠, 그죠? 주어 동사 나왔죠. 그녀는 걸었다. 걸었어요. 근데 심심해. listening to 돼 있습니다. listening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걸었는데 동시에 뭔가 한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너스를 쓰는 거. 들으면서 어디? MP3 플레이어에 들으면서 이거를 들으면서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다음에 가게 될 때는 이렇게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동시 동작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father 아버지가 주어죠. passed away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died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passed away 하게 되면 우리말로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셨다 해서 pass away 돌아가시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leaving 하게 되면 떠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남겨두다는 뜻이 있어요. 남겨두다 누구를? 그의 가족을 남겨두는데 어떤 상태로 남겨두는 거예요? homeless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는 상태로 남겨두면서 돌아가셨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분석하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동사가 됐고 그 다음에 ing 부분은 이제 분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실 우리는 그거잖아요.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문입니다. 이걸 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걸 해석이 잘 되고 나중에 독해를 보든 영어 원서를 보든 슥슥 읽혀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문법적으로 너무 파고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문법 강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문법은 왕기처 문법에서 그녀는 걸었다. MP3 플레이어 들으면서 쉽죠? 아버지 돌아가셨다. 가족을 집이 없는 상태로 남겨두면서 굉장히 힘들게 딱 됐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이제 분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간단합니다. 어디서 일단 처음에 끊는지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서 끊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는 이제 하나의 완결된 의미가 나와요. 우리 빵 나왔잖아요. 을을 붙이는 것까지 하면 그 다음에 남은 거 역시나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 나는 ate 먹었다 됐고요. 먹었다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을을이 붙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침을 먹었는데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을 먹었는데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어요? 나는 아침을 먹었다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쌤 명사 다음에 ing니까 무조건 수식 아닌가요? 쌤 후치 수식이라면서요? 그거랑 또 상황이 달라요. 보세요. 왜냐하면 신문을 읽는 아침을 먹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해석을 했을 때 아침을 먹었다
그러면 읽는 아침이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아 동작 내가 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거꾸로 아까 명사 수식할 때는 뒤에 수식하는 게 나와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카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카메라를 샀다 그리고 만들었다 일본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수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읽으면서 어떤 차이점 알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I saw her standing there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나는 보았다. 그녀의 뭐 서 있는 것 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는 조금 달라요. her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고 그 다음에 standing이라는 것은 이제 동작이잖아요. 그죠? 동작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보세요. 나는 saw 보았다 됐고 그녀를 보았다 되는 거죠. 근데요, standing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standing 하는 거예요? 내가 standing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녀가 standi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녀가 standing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죠. 그잖아요. 동작의 주체니까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 장소. 보너스 나왔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도 연결돼요. 우리 지각동사 배웠었죠. 그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각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see, watch, listen to, hear 이런 것들, feel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동사에 원형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쵸? 동작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ing가 오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던 거죠. 그쵸? 어? 이게 뭐야? LG 이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걱정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없애줄게요. 네, 없애줄게요. 자, 요거. 어, 다 됐어. 완벽해. 이런 정도 변수는 있어야겠죠. 화살표. 어, 사라졌어.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있어요. 현재 분사 구문. 자, 현재 분사 구문은 자, 뭐냐면 그냥 이제 ing를 써서 나타내는 거다. 그동안 배웠던 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She came home 돼 있습니다. 그리고 ing 나왔죠. 일단 끊어요. 그럼 이렇게. She, 그녀는 came, 왔다. 어디에? home. 집에 왔다라는 거죠. 집에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또, 어? in her arms. 이런 것들은 전치사군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묶어요. 그녀의 팔에 아닙니까? 그녀의 팔에. 팔에. 보고요. 큰 고양이를 hold는 뭐 하는 걸까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끌어안는 것.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노답이잖아요. 그녀는 집에 왔다. 그죠? 고양이를 끌어 안은 채로 면서 이렇게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집에 왔다. 큰 고양이를 끌어 안으면서 안은 채로 어디에? 장소 나왔죠. 그죠? 그녀의 팔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끊으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순서대로.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끊어야겠죠. 쉼표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 끊어주세요. 아주 쉬워요. 예, 숨 쉬라고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중에 호흡이 힘들어요. Watching TV. TV를 보는 거죠. 누가 보는 걸까요? TV를. 동작 주체가 지금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죠. 안 쓰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동작의 대상은. 뒤긴 하지만 앞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죠. 아, 그녀인 거예요. 그녀가 TV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녀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eat, 먹어요. 그죠? 을를부터 했겠죠. 그죠? 뭘 먹었습니까? Some cookies. 쿠키를 좀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가 TV를 볼 때 혹은 보면서 보는 동안에와 같이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그냥 붙이면 돼요. 그녀가 TV를 보면서 혹은 TV를 보면서 그녀가란 말을 빼도 돼요. TV를 보면서 그녀는 쿠키를 좀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앞에 붙었을 때는 그렇죠? 행위자가 생략된 경우는 뒤에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해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제가 인정합니다. 내공이 많이 쌓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being seen 됐죠. 그렇죠? 원래는 BPP니까 PP가 이렇게 쓰이는데 자, seeing 이게 생략이 되고 이렇게 having been이라든지 being이 생략되고 seen 혹은 born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seen 보여지는 거예요.
From a distance란 표현. Distance는 뭔가 좀 거리가 널찍히 있는 걸 말해요. So from a distance. 그 다음에 멀리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부록이죠? 멀리서 보여질 때, 멀리서 보여질 때. 자, 끊으세요. 멀리서 보여지게 되면 June은 자, looks 보다 아니죠? 이때는 뒤에 잘생긴이라는 상태가 있으니까 June이 잘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이때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주는 잘생겨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충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앞에 생각된 거는 준인 거죠. 준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이 멀리서 보여질 때, 멀리서 보여질 때는 잘생겨 보인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왔네요. 그렇죠. 하지만 공부하세요. 그죠? 진실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가 그럼 앞에 생각된 거겠죠. 그죠? 그가 장소죠. 그죠? 역시나 프랑스에서, 그죠? 낳은 게 아니죠. 그죠? born.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born이란 거는 bear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제 곰이란 뜻도 있지만, 그죠? 이건 나타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낳은 게 아니잖아. 그를 낳은 거기 때문에 이 PP 형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그는 프랑스어를 잘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떤 접속사를 붙이면 될까요? 시간보다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붙이면 되겠죠. 이와 같이 분사구문이 커마가 있는 것들은 해석할 때 마무리를 잘 붙여주면 돼요. 멀리서 보여질 때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붙여서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붙여도 되는 거죠. 더 자세한 영법들은 역시나 왕기초 영문법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휴, 벌써 이게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히는 것들은 그죠? 카페에다가 남기시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답을 남겨드리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개입해야겠군. 이럴 때는 또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공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공!